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운반할 거리가 자그마치 4km입니다. 물건을 들고 4km를 가서 다시 또 4km를 돌아오는 거죠. 왕복 8km. 그렇게 7번을 다니면은 7, 8에 56, 56km입니다. 요거는 그레이팅이라 그래갖고선 배수로 이에 풀륜관이에 씌우는 뚜껑이에요. 두 다발이면 약 2.5톤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요걸 들고선 4km를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게차 두 대가 동시에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앞에 가고 제 뒤에 5톤짜리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말이 4km지 지게차가 물건을 들고 4km로 간다는 거는 정말 뭐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면 됩니다. 지금 출발한 시간이 7시 50분 정도 되었는데,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세요. 처음에 전화 받을 때는 이게 파레트로 돼 있다래 갖고, 파레트랑 같이 그레이팅을 밴딩을 쳐놓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했거든요. 근데 파레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파레트 없이 그냥 가면 이거 다 쏟아져 버려요. 이 정도 거리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남아있지가 않죠. 어떤 물건이든지요. 그래서 요거를 깔깔이바 아시죠? 화물차에 사용하는 깔깔이바를 사다가 한 바퀴 둘러서 묶어줬어요. 깔깔이바를 묶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속도가 있어도 이 물건이 그냥 버티고 있어요. 아, 이 자전거 길은 아마 2014년인가 개통되었다고 여기 써 있더군요. 예전에 여기가 철책선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군인들 초소가 아직도 군데군데 남아있잖아요. 이건 아마도 공원을 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죠. 지금 원래 이 왼쪽에 한강 이 하구변에 공원 공사를 하기로 해갖고 2월달에 제가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그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달이 넘도록 더 이상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오늘 보니까 파농사를 짓기 위해서 새로 파를 또 심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올해 안에는 다시 또 공사가 재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농사를 짓게 했다고 나중에 슈퍼 아주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은 임진각까지 가는 길인데 중간에 자전거길이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아직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안 보이죠? 나중에 다 개통되고 나면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아요. 지금 행주대교 아래서 출발해갖고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지금 김포대교입니다. 지금 목적지는 저 김포대교에서 훨씬 지나서죠. 지금 강 건너 김포 쪽에서는 지금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은 보이지 않거든요.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 이날 무슨 화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군데군데 기념물로 이렇게 철책이 조금씩 남아있죠? 그건 아마도 공원화해도 이건 냉열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길로 달리니까 그래도 비포장 도로보다는 훨씬 다닐만 합니다. 지금 속도는 원래 속도의 4배속이죠.
솔직히 지게차한테는 빈 차로 가서 4km는 먼 거예요. 어느새 벌써 20분째 달리고 있는데 아직 김포대교 조금 못 미쳤네요. 요즘은 골목골목 영업용 지게차가 있어갖고 영업용 지게차가 최고 멀리 가는 거리를 보통 반경 4km 정도 잡고 있죠. 진짜 멀리 가면 5km 정도 되는 거리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그거 갔다 오면은 왕복 시간이 벌써 30분 이상 깨져버려요. 주행 거리만. 물론 영업용 지게차의 밀도가 좀 넓은 곳에서는 더 많이 가기도 하겠죠. 근데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보통 한 5km 미만으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게 가는 건지 아무도 안 보이네요. 벌써 김포대교 아래까지 왔는데 그렇게 보통 지게차 갈 수 있는 최고 먼 거리까지 물건을 들고 간다는 거는 약간 좀 무모한 일이죠. 그럼 왜 이 먼 거리를 지금 지게차로 물건을 운반할까요? 어제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25톤 화물차와 4.5톤 화물차에 물건을 싣고 왔는데 그 차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다고 쳐도 차를 돌릴 데가 없어요. 이걸 후지로 나가야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에 설사 들어왔다 그래도 지게차 작업할 공간이 잘 안 보이네요. 이제 영상에 보면 오른쪽에 이 배수로에다 이거 뚜껑을 씌울 거예요. 여기부터는 이제 공사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일 것도 같은데 아직도 안 보이고 있어요. 아까 참 중간에 말을 하다 말았는데 이 영업용 지게차는 약 반경 5km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보통 차량 시속이 27km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10분에서 15분 또는 약간 멀면 20분 정도 거리까지만 가는 거죠. 10분 거리를 가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 20분 빠지고 나면은 뭐 가서 1시간 일하게 되면 1시간 20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게차 기본 요금이 40분을 한 타임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용 지게차도 초창기에나 또는 지금도 오지 같은 곳에서는 전화를 받고 출발하는 시간부터 계산하기도 합니다. 근처에 지게차가 없어갖고 약 30분 거리에서 온다고 치면은 왕복 벌써 1시간이 주행시간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지역에는 뭐 군데군데 지게차가 다 있어갖고 뭐 4km, 5km 이상 벗어나서는 잘 갈라고 하질 않아요.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지게차는 작업용 차량 아닙니까? 그냥 근처에서만 작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지게차 자체에도 소모가 많아지죠. 기름에, 오일에, 각종 그 소모품에. 그래서 먼 거리는 안 가는 게 더 낫죠. 근데 그냥 주행만으로 최고 먼 거리까지 가는데 이것을 짐을 들고 간다. 이거는 좀 무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잠깐 실제 속도를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이게 실제 속도예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데 이거 빨리 가게 되면은 오 이거 깔깔이만 매도 소용이 없어요. 물건 다 날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빈 그 나무 바레트를 여기다 발에다 끼고선 막 달려간 적이 있었어요. 조금 가니까 바레트가 다 부서져서 그냥 분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충격이 큰 겁니다.
자, 보시죠. 지금도 저 그레이트 앞에 발을 보호하게 세워놓은 이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게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지금 그 슛도 팔가리발 조금 조이고 다시 또 출발하는 겁니다. 이거 깔깔이바 없었으면은 이렇게 운만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살살 더 살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깔깔이바 없었으면은 아마 한 2시간은 걸리지 않을까요? 아마도 깔깔이바 없었으면은 이거 몇 번 미끄러져 쏟아졌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아직도 철책이 제법 많이 남아있네요. 아직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40분 정도 달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끝이란 말입니까? 오른쪽에 보는 자이로를 문산 방면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저 끝에 개미처럼 사람들이 보이네요. 이제 끝이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와, 반갑습니다. 이거 참 오랜만에 뵙네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 끝입니다. 여기서 한 팔레트 내려놓고 또 약 50m 가서 다시 또 한 팔레트를 내려놔야 돼요. 한 팔레트 내려놓고 후진으로 50m 이동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저분들이 이제 요 그레이팅을 저 배수로 위에 하나씩 갖다 씌우겠죠. 좁은 공간이지만 지게차는 돌릴 수가 있어요. 저 앞에서는 저를 쫓아왔던 5톤 화물차가 저와 마찬가지로 그레이팅을 내려놓고 다시 돌려서 갈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약 46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쨌든 이 작업을 7번 해야 되는 거예요. 7번이면 도대체 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돌아가는 길은 완전히 날아가죠. 돈차리 사장님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지게차 다 부서지겠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는 풀악셀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달리면 기름값도 많이 먹을 텐데요. 연비운전 좀 합시다요, 사장님. 이제 오른쪽에 한강도 조금 보이고 하죠? 이 공간이 참 멋있는 공간이에요. 아까 짐을 들고 가던 방향으로 더 가면 장항 습지가 나옵니다. 거기는 생태계 보존지역이죠. 이 지역이 공원화돼갖고 그쪽 지역까지 연계가 된다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시민의 휴식처가 생기는 겁니다. 아, 참 이날 먼지가 어마어마했어요. 이 나중에 일 끝나고 났을 때는 제가 까만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까만 옷이 회색 옷으로 바뀌고 진짜 먼지가 많은 날이었어요. 이날따라 제가 마스크 탄 가지고 와갖고 지게차 안에도 지금까지도 먼지가 아주 뽀얗게 있습니다. 이렇게 봄에는 먼지와의 전쟁이죠. 먼지 지게차는 정말 먼지 많이 들어와요.
진짜 지게차가 이 속도로 달린다면 얼마나 빠를까요? 대통속도 4배니까요. 근데 이 정도 속도로 달리다가 만약에 가속 방지턱 같은 데 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머리통 다 깨지고 난리도 아니겠죠?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 중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풀악셀 치고 달리다가 도로 방지턱 만나갖고선 머리통 깨지는 그 아픔이요. 눈물이 아주 찔끔 납니다. 4km가 멀긴 머네요. 짐을 들고 가도 멀고 빈 차로 와도 멀고. 오늘 7번 이렇게 다닙니다. 제가 그 동영상 7번을 그대로 올려드리면은 내일까지 보셔야 돼요. 아마 편집하는데 일주일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문제는 제 컴퓨터가 그 정도 동영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 거의 9시간 되는 동영상을 그대로 올릴 수 있을까요? 편집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 컴퓨터를 위해서 요거 한번 풀로 날르는 것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게 딱 1시간 걸려버렸어요, 시간이. 왼쪽 아래 시간 보면은 지금 8시 49분 아닙니까? 아까 7시 50분에 출발했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아까 여기서 한 분이 나면 같이 단돌이 작업 해주셨었는데 이분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냥 지게차 둘이서 알아서 다 날릅니다. 가는 길 45분, 올 때 15분. 그리고 깔깔이 받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 갔다 오는데 1시간 정도 예상이 되죠. 그리고 하차 1시간 좀 넘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총 작업 시간이 9시간 가까이 된 겁니다. 오늘 총 주행거리가 왕복 8km를 7번이니까 78이 56, 56km를 간 거예요. 지게차 한 대당. 지게차 두 대 합쳐갖고선 112km를 다닌 거죠. 서울에서 중부고속도로 타면 대전까지 150km가 나오니까 꽤 멀리 간 거죠, 지게차로다가. 풀악셀을 빈 차로다가 27km 달린다고 쳐도 5시간을 넘게 달려야 되는 거리네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그레이팅 들고 가는 거리만 해도 벌써 56km예요. 이거 원래 혼자서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지게차 두 대가 투입됐는데 그나마 그래갖고 오늘 하루에 끝난 거지 이거 혼자 했으면 이틀을 해야 될 거예요. 의대로 했는데도 벌써 허벅지가 아주 땡길 정도니까 뭐 혼자서 이틀 하면은 지겨워서 못해요. 6시 50분에 하차 시작해갖고 요거 운반해서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거의 3시 40분이니까 시간으로 따져도 벌써 몇 시간입니까? 지금껏 영업용 지게차 하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자재를 들고 날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탁 트인 공간을 감상하면서 가니까 그래서 지루하진 않습니다. 이거 저희가 날라다 주면은 이거 씌우는 데만도 하루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한 이틀 이상 걸릴 거예요. 지게차 한 대 가면 100개씩 가는데 지게차 두 대 가면은 동시에 200개 갖다 놓지 않습니까? 200개 갖다 여기다 까는 데만도 시간 엄청 걸려요. 이제 요거 마지막 타임에는 5톤 차가 앞에 가고 제가 뒤쫓아 가고 있어요. 요거 7번째 가서
내려놓고 거기 몇 개 정리해주고 이제 작업은 끝납니다. 근데 내일 영상 하나 더 올려드릴 것은 마스트캠 시선입니다. 똑같은 작업 영상인데 캠의 위치가 틀린 거죠. 마스트캠이라다 보니까 전방 시야라든가 이 양 사방 시야가 아주 시원하게 보여요. 그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하루가 다 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네요. 이제 다음 영상은 마스트캠의 시원한 화면입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동영상 구독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